뭐 심심한데 월드컵이나 하나 할까? 그냥 명절 음식 월드컵. 갑자기 좀 입맛이 막 다져지는데? 저도 명절 음식 좋아하거든요. 가보자고. 32강 생선찜 대 LA 갈비. 와, 센데. 벌써 센데? 일단 육류부터 갈때 깡패거든요. 육류인 거부터가 깡패고 한쪽은 물고기고 그냥 한쪽은 그냥 고기긴 한데. 저는 근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생선찜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 병어. 근데 이 생선찜 자체가 좀그 생선의 그 포텐셜을 좀 떨어뜨려요. 차라리 굽는 게 훨씬 맛있긴 해. 이게 쪄서 좀 맛이 좀 빠지는 감이 있거든요. 근데 LA 갈비는 그냥 맛있다. 밥 반찬으로도 죽이고. 자, 일단 요거는 LA 갈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 갈비. 호박전 대 약과. 아, 이건 딱 보이는 게 있어. 약과는 두 개까지만 맛있어. 근데 호박전은 내가 작정하고 먹으면 계속 들어갈 수 있어. 약과가 이게 아무래도 이게 여러분 이게 내가 알기로는 좀 튀긴 느낌인 거거든요, 이게. 근데 오히려 이 호박전은 그래도 약간 소금 같은 걸로 해서 느끼한 걸좀 비벼볼 수 있는데, 약과는 너무 달고 너무 느끼한 그런 게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호박전. 약과가 약하진 않은데, 호박전이 좀 강합니다. 삼색나물 대 생률. 아니, 생률이 명절 음식이라고 하기엔 좀 오바고요. 아, 물론 생률 맛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한두 개 주워 먹는 느낌인 거고, 나물이죠. 제가 원래 시금치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먹고 싶어도 많이 못 먹지만, 녹황색 채소를 좀 많이 먹으면 안 되는 몸이 돼버렸기 때문에. 명절 음식 하면 또 뭐야? 남잖아. 그 나물 있으면 든든하거든요, 진짜. 이게 음식이 남아도 진짜 짬 처리하기 되게 좋거든. 비빔밥에 먹으면 환장하죠. 그래서 이거 일단 삼색나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육 대 육전. 아, 오. 사실 수육이 약간 명절 음식이냐라고 하면 살짝 좀 거리가 좀 있는 느낌이고. 육전은 깡패예요. 일단 고기인. 맛있죠? 계란물 묻혀서 튀겼음. 미치는 거예요. 근데 육전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살이 미친 듯이 찔수 있다. 기계는 아니지만 돼지 메이킹 머신이다. 인간 돼지를 만들 수 있는 음식 중 하나거든요. 근데 저는 인간 돼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대 동그랑땡. 자, 일단은 애초에 반찬류랑 간식류랑 비벼지면 안 돼요. 강정이 비빌 수 있는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동그랑땡 갈게요. 탕국 대 고구마 튀김. 고구마 튀김이 명절 음식이라 할수 있나? 아, 좀 약한데. 이거는 탕국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마 튀김은 그냥 뭐 무난한 느낌이야. 실패가 없는 느낌. 탕국은 좀 포텐셜이 다르다. 아, 고구마전을 해먹는 데가 있어요? 있구나. 네, 명절 음식이다라고 할 때는 좀 아닌 느낌이 있긴 하죠. 좀 다른데? 약간 그런 느낌. 근데 탕국은, 모르겠네. 이걸 일단 탕국 올릴게요. 소불고기 대 생, 아, 자, 이거 좀, 셀것 같은데. 둘다좀 세긴 센데. 자, 개인적으로 저는 생선구이 갑니다. 자, 소불고기 맛있죠? 맛있는데. 약간 그 설날에 먹는 그 생선구이가 좀 달라요, 제 생각엔. 그리고 애초에 조기 사진이 올라왔잖아. 이 조기가 진짜 밥 반찬으로 미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래, 얘 있으면 무난하지라는 느낌인데, 얘는 밥두 공기 가져와. 이렇게 약간 요런, 미친놈이에요. 자, 미친놈입니다. 아, 누가 표현을 미친놈이라고 해서 좀 얼탱이가 없긴 한데. 아, 소불고기가 물론 되게 맛있는 음식이긴 한데, 명절 음식의 특수성에서 좀 멀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평소에도 맛있는 느낌. 생선구이는 명절에 먹으면 묘하게 좀 더 붙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생선구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어 대 동태전인데, 일단 문어가 비빌 수 있는 상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문어 저희 쪽에는 올라옵니다. 예, 문어도 저희 쪽에서는 그래도 명절 음식이라는 느낌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문어는 맛있어서 먹냐라는 느낌보다는 초장 맛이 좀 강하죠, 확실히. 사실 동태전은 그냥 깡패예요. 솔직히 제 생각엔 동태전이 육전 이겨요. 얘도 미친놈입니다. 묘하게 명절에 먹는 게 동태전이랑 달라. 동태전 올릴게요. 약밥 대 송편. 저는 개인적으로 약밥. 왜냐면은 약밥은 이게 들어가는 게좀 정해져 있어. 약간 약속으로 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송편은 콩 들어가면 좀 우울해져요. 저는 깨 들어간 걸 되게 좋아하는데, 콩 들어가면 좀 우울해집니다, 하루가. 내용물을 겁내지 않을 수 있는 약밥이 좀더 좋지 않을까. 약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육 대 오징어 튀김. 자, 근데 저는 일단은 편육을 올릴 거긴 합니다. 근데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제가 편육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자, 오징어 튀김의 최고 단점은 눅눅해진 순간부터 좀 열받기 시작해요.
애초에 명절 자체가 음식을 바로 내주지 않고 좀 어느 정도 다 식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징어 튀김 같은 경우에 식어버리면 또 제일 큰 문제가 저 튀김옷이랑 오징어랑 따로 놀아. 오징어 튀김이어야 되는데 오징어 튀김 이렇게 돼버려요. 그때부터 되게 오징어 튀김의 포텐셜이 뚝뚝 떨어진다. 근데 편육은 애초에 식어있는 음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언제 먹든 오케이야. 그래서 이거는 편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절편 대 부각. 자, 일단은 애초에 부각이 튀겼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포텐셜이 너무나도 뛰어나집니다. 자, 근데 저는 일단 절편 올립니다. 일단 제가 떡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이 부각이라는 음식 자체의 최고 단점은 이거 자주 먹으면 은근히 그 입안이 되게 텁텁해져요. 부각 자체가. 그래서 좀 애매해져. 먹으면 먹을수록 약간 불행해진다. 근데 절편은 따뜻할 때 먹으면 미쳐요. 미친놈이에요 진짜. 극락 갑니다. 절편 일단 올리도록 할게요. 토란국 대 곶감. 아, 근데 토란국이 이게 좀 애매한 게 이게 그냥 감자국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토란이 익으면 약간 감자 비슷한 그 식감을 내기 때문에 토란국을 먹으면 드는 생각은 이럴 거면 감자를 넣어 먹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아, 근데 명절이니까 약간 이렇게 좀 넘어가 버리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있어요. 약간 간식이랑 식사에 있어서 저는 식사 쪽에 손을 좀 더 들어주는 편이라서 토란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이거는 너무하다. 이건 너무하다. 와, 갈비찜 떡국? 거의 반결승입니다. 이제 명절 깡패들이거든요. 저는 일단 떡국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떡국 자체가 추억이 담겨있어.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는 거야 하면서 이제 퍼먹고 두 그릇 먹었다가 누나한테 까죽거리다가 딱콩 한 대 맞고 이런 추억들도 좀 담겨있는, 어찌 보면은 음식의 맛과 추억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되게 좀 아름다운 그런 음식인데 갈비찜은요 그냥 맛있어요. 얘는 그냥 맛있어. 그냥 미친놈. 얘는 애초에 음식 자체가 좀 미쳐있어요. 이게 명절 음식이 아니라 그냥 음식 월드컵이다 하면 갈비찜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명절 음식이다 보니까 확실히 명절 쪽에 좀 더 앞서 있는 건 떡국이지 않나. 이건 떡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깻잎전, 아, 셉니다. 이거 세요. 일단 제가 둘 다 미친 듯이 좋아하는데. 근데 자, 이것도 확실하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은근히 깻잎전이 좀 물리는 감이 있다. 왜냐면은 이 안에 있는 게 퓨어 미트이기 때문에 좀 물리는 감이 있어요. 근데 산적도 미친 용역이거든요. 얘도 이제 깡패 라인에 좀 같이 서 있습니다. 물론 그 떡국이나 이제 갈비찜, LA갈비 같은 그 미친놈들이 진짜 앞에 좀 맞고 있지만 이 산적이라는 친구가 명절마다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입안에 뷔페를 만들잖아 스스로가. 그러니까 얘는 좀 잘하는 곱창집이라면 얘는 애슐리예요. 저는 뷔페를 좀 더 선호합니다. 잡채 대 인절미. 아, 잡채는 애초에 맛있는 음식인데 저는 고기 넣은 잡채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 근데 인절미도 충분히 강한 상대긴 한데 약간 잡채는 식사의 느낌이고 인절미는 약간 후식의 느낌이에요. 잡채 쪽을 일단 올릴 겁니다. 근데 인절미도 약한 친구가 절대 아니에요. 육아 대 새우튀김! 이 묘하게 명절 때 먹는 새우튀김이 저희가 평소에 먹는 그 새우튀김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명절에 먹는 새우튀김에는 그 흰다리나 대알을 사용하거든. 그래서 이 튀김옷 안에 되게 단단한 새우가 들어간다. 평소에 파는 새우 같은 경우에 좀 살짝 다져가지고 길이를 늘려서 튀기는 거라서 그 맛이 안 나. 명절 특채의 새우튀김이 좀 달라요. 근데 육아? 육아 정말 깡패긴 해요. 그렇지만 새우튀김 앞에선 살짝 힘이 좀 빠진다. 새우튀김 올리겠습니다. 이제 16강인데요. 생선구이 대 육전. 자, 미친놈들끼리 만났습니다. 자, 요거는 약간 통계적인 자료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명절에는 항상 생선이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육전은 좀 지역마다 다른데 전 지역에서 생선을 초이스를 했다라는 거는 이유가 있다. 왜냐? 조상님들도 생선구이를 정말 좋아했다. 이건 생선구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절편 대 동그랑땡.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약간 간식과 식사는 좀 별개로 둔다. 애초에 맛만 따져도 동그랑땡이 좀 세요. 동태전 대 새우튀김. 자, 새우튀김. 이 친구는 약간 비트코인 같은 걸로 돈 번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왔다. 그치만 앞날이 좀 탄탄하지 않은 그런 느낌? 근데 동태전은 땅부자 같은 느낌이에요. 애초에 기반이 좀 닫아져 있다. 얘는 망할 일은 없다. 근데 새우튀김은 망할 수 있는 그 타임이 가끔 있어요. 애가 식어있거나 그냥 이러면 되는데 동태전은 식어도 맛있거든. 이건 동태전 일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삼색나물은 떡국을 더 부각시키는 역할밖에 안 돼요. 떡국 먹으면서 중간중간 삼색나물 싹 조져주면 보나페티 바로 갈기거든요. 얘가 주연이면 얘가 조연 느낌. 절대 조연이 주연을 이길 수 없다. 떡국 올릴게요.
토란국대 약밥, 약밥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적대 탕국, 탕국도 좀 상대가 좋았어. 입안에 용역 깡패들 어떻게 깁니까? 깡패가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해미라는 깡패 아닙니다. 종류별로 다 있어요. LA갈비 대 호박전. 호박전은 태생의 고기를 이길 수 없는 태생이 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잡채 대 편육. 자, 요것도 말씀드렸지만 이 잡채는 고기만 넣어주면 잡채가 이겨요. 고기 안 넣어주면 좀 우울해지죠. 근데 애초에 그 기본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 잡채를 올리긴 할 건데 제가 그냥 편육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알아주십시오. 편육아, 귀 막고 있을 테지만 내 마음을 알아줘. 나 너 정말 좋아해. 잡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 와, 왔어요. 산적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이 명절 음식의 갱스터 마피아 갓파더 떡국은 이기기 좀 힘들다. 떡국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명절이라는 이 특수성 때문에 갓파더입니다. 산적은 이제 한 넘버 2 정도? 그죠? 약간 산적은 이걸 먹었으니까 명절이지라는 느낌보단 와, 이 새끼 미친놈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떡국은 얘가 없으면 명절이 완성이 안 돼. 사실 맛만 따지면 산적이 좀 더 포텐셜이 있거든요. 확실히 맛은 우리가 딱 먹었을 때 아, 이제 명절이구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너무 즐겁다.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려면은 이 떡국을 먹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한 살 먹어야죠. 이 상징성이라는 걸 무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떡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랑땡 대 생선구이. 자, 말씀드렸죠. 우리 조상님들은 동그랑땡 별로 못 즐겼어요. 이 조상님들의 원픽, 이 생선구이를 이길 수 없다. 자, 생선구이 올리겠습니다. 약밥은 좀 어거지로 올라온 감이 있다. LA갈비님 앞에선 무릎을 조아려야 될 것이다. 와! 세다. 자, 요건 좀 많이 갈릴 것 같네요. 근데 일단 저는 픽이 있습니다. 저는 동태전을 올릴 겁니다. 왠지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은근히 동태전을 우리가 평소에 잘 안 먹어요. 얘도 약간 떡국 같은 애야. 특수성이 있어. 근데 잡채는 동네 반찬 가게만 가도 있습니다. 뭐 동태전도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야, 이 새끼야, 명절에 더 많이 먹자. 동태전 따지지 마 그냥. 일단 동태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왔어요. 떡국을 받쳐 올려주는 조연에 불과하다. 우리 주연 떡국님이 나왔기 때문에 떡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강한데요. 둘 다 좀 강해요. 그치만 알아둬야 한다. 우리 조상님들이 생선을 왜 좋아했는지 알아야 된다. 사실 조상픽보다는 제가 더 좋아합니다. 저는 생선구이가 좀 더 먹고 싶습니다. 생선구이 올리겠습니다. 결승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더 마제스틱 갓파더 떡국을 또 생선구이가 받쳐서 올려준다. 떡국 한술 딱 뜨고 거기에 조기살 살짝 올려주면 바로 기절. 옆에 있는 조상님 빰 따고도 같이 때림. 너무 맛있어. 그 정도로 맛있다. 자, 그래서 이번 명절 음식 월드컵 결승 진출자는요, 떡국 되겠습니다. 예. 일단 그 특수성이 있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 이 진짜 이 거짓말쟁이들. 갈비찜을 결승전에 올려? 니들은 명절 보내지 마라. 가짜들 진짜. 씨. 명절 압수. 나는 오늘부로 저 오피셜 발언이 됐다. 나를 이제 앵보 남장으로 불러줘야 될 것이다. 앵보 남장만두님. 남장이라고 남장! 남장만두가 아니야. 남장만두. 남장 새끼 남장! 앵보 남장님이. 님! 앵보 남장님. 님!